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 아, 초점이 잘 맞다, 초점이 잘 안 맞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양쪽 눈이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게 될 때 이게 눈 초점이 잘 안 맞다면 한쪽은 여길 보고 있다가 다른 쪽은 초점을 맞추다가 덜 맞게 되는, 간 쪽은 자연스럽게 보고 있지만 다른 쪽은 초점에 맞출 듯 하다가 자꾸 바깥으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 안 좋다와 좀 다른 별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점을 잘 맞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점이 잘 안 맞게 되는 이런 현상, 간헐성 외사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본인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피곤해서 초점이 잘 안 맞나? 아니면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한쪽 눈씩 가려보게 되면은 쉽게 초점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집중을 하게 될 때는 초점이 잘 맞다가 한쪽을 가리게 되면 가린 눈이 휙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된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는 거리감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양쪽 눈 초점이 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잘 맞지 않게 되면 눈의 위치가 초점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다가 눈에 힘을 딱 주면 다시 탁,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다가 다시 초점을 맞추면 탁, 이런 식이 반복되다가 급기야는 어지러움, 두통뿐만 아니라 집중이 점점 안 돼서 한쪽 눈으로만, 차라리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만 감게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병원에 가면은 보통은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고, 수술이 아니라면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콘택트 렌즈 아니고요 안경으로 개선 가능합니다. 눈의 방향,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각도까지 벌어지는가, 이 범위에 따라 일반 안경 또는 초점을 잡아주는 프리즘 안경 이런 거, 그리고 안경 렌즈에서도 굴절이 좀 적은 비구면 렌즈보다는 양면 비구면 렌즈로 시야 확보를 좀 더 초점을 정확하게 하면서 또렷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그런 기술, 그런 것을 안경으로 개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눈 초점이 잘 안 맞게 되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거리감이, 분별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무언가를 계속 오랫동안 볼 때 자신도 모르게 한쪽 눈 또는 이쪽 눈으로 주시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 줄, 아니 두 번째 줄부터 읽었는지 자꾸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기도 하고, 교정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아서 한쪽이 도수를 넣어도 잘 안 보이고 다른 한쪽은 크게 영향이 없는, 그래서 양쪽 눈을 뜨고 있지만 한쪽 눈으로만 자꾸 보게 되는 소화성 약식, 또는 성인이라도 약시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력검사를 통해서 눈 초점과 방향, 그리고 안정적인 균형이 맞는 시야 확보를 통해서 맑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안경사가 도와드립니다. 간헐성 외사시 어렵지 않아요. 안경사와 함께 상의하고 개선하도록 하세요. 저희는 서울 관악구 2호선 낙성대역 1번 출구 바로 우측 건물 2층에 있는 스타안경원입니다. 안경멘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참지 마시고 시력교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음이 많이 샜습니다. 죄송합니다.